김지현 작가는 주로 우리가 잘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렇지만 확실히 있는 그런 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연현상을 주로 소리와 시각 매체로 다뤄왔고요. 런던의 카페 오토, 뭐 베를린의 아우스안트, 토플로 이태리는 토플로 스타지오네디 토플로 등에서 작품을 소개해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그 할머니 라운지에서 그 소스들을 이제 가공해서 그거를 설치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소리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 할머니 라운지 목소리 담은 서주상 PD님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작업을 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2010년부터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서 최상현 PD님이 정말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 파트에서는 이번 작업을 하면서 제가 1차적인 그 소스를 제작을 제가 하진 않았기 때문에 최상희 PD님의 오디오 아카이브를 파서 그것들 중에서 지금 우리한테 뭔가 좀 재밌게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고 또 그걸 어떤 식으로 그 공간 안에서 들려줘야지 사람들한테 이런 흥미로운 얘기들이 전달이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충분히 녹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말이랑 소리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저의 작업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각 예술 쪽에서 작업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갤러리 공간 안에서 이런 설치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그동안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어찌 보면은 최상일 PD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추구해온 대상과 저는 정반대에 있거든요. 저는 사람이 없는 소리 풍경에 관심이 많아요. 주로 그것들에 대해서 작업을 해왔고 근데 묘하게도 최상일 PD님과 제가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통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 PD님을 알게 된 게 저한테는 좀 되게 운명적이었는데 네. 그래서 최상일 PD님은 이제 오디오 소스를 직접 채록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약간의 좀 더 거리두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일종의 저 스스로가 관객으로서 어떤 부분에서 좀 지금 우리한테 할머니들의 어떤 이야기나 말이나 혹은 노래들이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제 작업에 대한 제 관심사, 작업적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소리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주로 그 녹음이라는 방식으로
소리 환경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녹음을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전혀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는 아니었고요. 우연한 기회에 녹음을 그냥 되게 값싼 MP3 녹음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녹음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소리들을 듣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은 뉘앙스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에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그런 매력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사운드 작업을 접근했던 방법은 녹음이 아니라 그 스크립팅을 해서 소리를 만드는 컴퓨터 음악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되게 다양한 사운드 작업을 경험을 많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아 사운드 아트를 하려면 컴퓨터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거나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작업을 해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연한 기회에 그 이미 있는 세계의 소리들을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듣고 다르게 듣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소리, 어떤 환경의 소리에 영향을 끼치는 게 단순히 순수하게 음향적인 측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소리의 환경을 녹음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기본적으로 뭐 기반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그 지역의 뭐 기후 혹은 지리적인 어떤 요건들 또 그 시대의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 그런 요인들이 다 그 특정한 환경이나 장소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굉장히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제가 다닐 수 있는 제 자비로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녹음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제 나름의 이제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랬고요. 여기는 화천인데요. 화천에 파로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고요. 여기를 그 우연한 기회에 그 생태학을 전공하는 생태학 그 대학원 학생들이랑 같이 자연 다큐를 만드는 워크숍에 참여를 해서 그 좀 전국을 몇 번 돌아다녔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녹음을 개인적으로 이제 하려고 좀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호수가 완전 얼어 있었어요. 이게 다 얼음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무슨 총소리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 어디 뭐 사격장 있나. 근데 사실은 그 얼음이 녹으면서 물 그 얼음 밑에서부터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이 이제 깨지고 터지는 소리들이 여기가 이제 약간 막힌 곳이었었는데 이렇게 울려서 저는 이제 처음 그런 걸 경험을 좀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악기의 어떤 조성이 있고 뭐 배음이 있는 그런 소리들이 어떤 비단 악기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자연 안에서 어떤 현상적으로 이런 소리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놀랐고요. 재미있었고 그래서 그
자연현상 자체가 이제 어떤 공명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는 것들을 이제 좀 찾아다니는 거를 네, 관심을 좀 두게 됐고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소리 환경이라는 말이랑 같은 맥락에서 소리 생태라거나 뭐 소리 지형이라는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생태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이런 자연 환경 안에서만 그거를 꼭 생태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태학이라는 분야에서도 그 어떤 환경 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 서식자들과 그 환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게 보통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생태학인데 소리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좀 매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단지 어떤 뭐 멋있는 풍경 물론 풍경이 멋있는 것도 참 좋지만 그 안에서 뭔가 좀 더 내가 이제 자연을 이제 이해하는 어떤 그런 창으로서 이제 소리가 일종의 저한테는 좀 리서치하는 어떤 도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게 저는 이제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리를 하나 듣고 제가 또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빗방울 소리를 다 녹음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날씨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저한테는 되게 좀 흥미롭게 다가왔거든요. 일종의 이제 랜덤하게 어떤 퍼커시브한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흥미가 있었고, 뭐 비가 되게 강하게 내리는지 아니면 되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내리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지고, 그리고 어디에 그 빗방울이 떨어지느냐, 지금 이제 들으신 것들은 유리잔도 있었고, 빨랫대도 있었고, 차의 문도 있고, 되게 이제 다양한, 어쩌면 그 진료가 다른, 재료가 다른 그 사물들의 그 자연현상이 가해졌을 때, 이제 다른 그 소리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 안에서는, 되게 그 배음이 많은 일종의 우리가 듣기에 참 좋은 그런 하모닉스도 일어나지만,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듯이 노이즈 같은 그런 소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것들이 되게 잘 섞여 있는 그 세계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이제 마당에서 녹음을 했던 거고요. 소리를 이제 거의 한 7시간 정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집이 서울이라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소리의 재료들을 이제 찾으러 다니게 되죠. 그래서 한강 다리를 제가 많이 녹음을 했었고요. 한강 다리는 뭐 바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나가는 차 시간대에서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도 이제 차량이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그 다리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시간 많이 보내다가 어느 순간 그 소리를 듣고 녹음하고 또 그거를 음악이든 음악이 아니든 그거를 만드는 게 재미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그 공간에 내가 역으로 소리를 되게 가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강 철교에 제가 이제 그냥 보통 이제 밤에 작업 많이 했어서 가서 이제 제가 만든 그런 마이크라던가 프리앰프 같은 이제 장비들을 들고 가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기타 피드백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기타는 아니지만 저 마이크라는 건 보통 우리가 렌즈처럼 어떤 거를 이제 들여다보고 관찰하기 위한 기록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저는 이제 그거를 반대로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도시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의 어떤 진동을 가하고 그걸로 혼자 말하자면 퍼포먼스를 막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요. 조금 기다려볼게요. 이게 제가 밤에 놀던
맨 처음엔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 그 여기 들리는 몇 번의 그 외국 말은 제가 그 프리앰프를 만들어서 그 썼었는데 거기 이제 가끔 이제 주파수 같은 게 막 잡혀요. 그래서 일본 라디오 방송 같은 것도 잡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그 곡의 요소로 넣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들리는 그런 음적인 거는 이제 악기를 쓴 게 아니고 그 마이크랑 앰프랑 스피커만 이용해서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떨리는 주파수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에 이제 그 콘크리트랑 철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힘을 가해가지고 그게 이제 떨리면서 그게 어떤 음정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하면서 좀 제 스스로 좀 이렇게 재미를 찾게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번 제가 레지던스를 가서 그 작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도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자연환경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더 해보는 거를 제가 좀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포도밭인데요. 포도 기르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제 덩굴로 이렇게 감으면서 자라라고 이렇게 그 철선을 와이어를 이렇게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철사처럼 보이는 게 다 선이고요. 철로 된 선이고 대부분 이제 언덕이라던가 아니면 산의 중턱에 포도밭이 많으니까 바람이 많이 늘 불어요. 근데 그 이 선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 중에 뭐 두 개는 마이크고 두 개는 일종의 스피커처럼 썼는데요. 근데 마이크랑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고 그냥 순서만 바뀌는 거라서 저걸 이제 이용해서 그 제가 만든 그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오실레이터라고 그 어떤 그냥 파형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또 싸게 만들어서 그걸로 이 철선을 일종의 울림통으로 쓰고 또 바람이 흔들리면은 그 철선이 이제 공명을 갖게 돼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현장에서 저는 이제 믹싱을 하는 거를 좀 하고 싶어 해서 그런 것들 좀 했었고요. 대략 이런 소리 맞아요.
좀 저울이 많아서요. 지금은 좀 확 와닿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예, 포도가 진짜 여름이었는데 여기가 이탈리아 남부 쪽인데요. 정말 엄청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일단은 그 이때 이제 저 말고 또 같이 레던스를 하는 이제 다른 나라 이제 다른 작가들도 있었는데 뭐 그 작가들 중에 뭐 어떤 사람은 이 작은 마을에 이제 기차역이 이제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그 철도 사업이 이제 국영으로 넘어가면서 민영 사업이 되고 이제 원래는 국유화 되어 있었는데 이제 민간 회사로 넘어가면서 그 말하자면은 사람이 별로 없는 지역은 철도를 이제 다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간 이후로 몇 달 안 있다가 그 기차역을 이제 폐쇄를 할 예정이었었고 어떤 작가는 이제 그와 관련된 그 뭐 소리들을 녹음하고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것들 작업했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그런 취향이라서 그런지 저는 좀 말이 안 들어가는 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소유들을 좀 찾아다녔고 또 이런 창고 그 포도밭에는 다 창고가 있거든요. 그 창고에 있는 사물들을 이용해서 소유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토폴로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랑 슬로베니아 국경 지역에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어떤 되게 작은 마을이 있어요. 여기가 제가 이제 가서 들었던 얘기들은 그 과거에 이제 여기에 그 영토를 두고 러시아랑 슬로베니아랑 그 싸움을 되게 전쟁을 여러 번 겪었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 말하자면 그와 관련된 좀 어떤 반목이나 그 주민들 간의 어떤 좀그 갈등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일종의 어떤 커뮤니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일환으로 현대음악제가 열리고 있어요. 10년이 넘게 열리고 있고 제가 여기 이제 가서 며칠 지내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여기 보이는 그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 이렇게 가로지르는 성이 하나 있는데 저게 이제 옛날에 그 산 마을이니까 그 나무를 베가지고 마을로 그 나무를 벤 나무를 그 전달시키는 일종의 그 레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아서 레일은 그건 없고 이 레일만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 제가 이제 앞서 그 포도밭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여기를 갔어서 이제 저한테는 되게 이제 좋은 소재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을에 이제 인구도 별로 없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이 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이 굉장히 길고 거의 이 산에서 저 건너편 산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도 굉장히 길고 장력도 되게 세고 두께도 되게 두꺼워서 얘를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그 만져도 되게 재밌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잘 듣고 아 저거를 녹음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다행히 제가 마지막으로 묵었던 밤에 그 비가 아주 많이 왔는데요. 이제 산이라서 그런지 그 날씨 변화가 엄청 정말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도 녹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이제 압착시켜가지고 녹음하고 이제 저녁에는 갑자기 이제 날씨가 어두워졌는데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 산으로 들어가는 초입 쪽에 이 줄이 이제 시작이 돼서 거기서 이제 딱 잠복을 하고 있다가 그 바람이랑 이제 비가 진짜 완전 정말 폭우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들었죠.
차이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더 올릴 수는 없어서 여기서는 예, 그래서 비랑 바람 그리고 그 나무들이 흔들리는 그 힘만으로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 소리들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주로 이제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그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오브제들 그리고 제가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그곳의 어떤 역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늘 많이 공부하면서 가진 않아요. 저는 예, 그게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직접 가서 이제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느끼는 그런 느낌들을 오히려 좀 이렇게 잡아서 그거를 이제 녹음한 소리를 믹싱하거나 이제 곡을 구성할 때 이제 어떤 곡의 아이디어를 좀 쓰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떤 에스토니아의 시골 마을이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제가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찍었는데 이게 마을 그 중앙에 있는 그 빈 워터타워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도 국경지대인데요. 에스토니아랑 그 옆에가 어디죠? 러시아. 예, 거기 바로 국경 지역에 있는 무스테라고 하는 시골 마을의 마을이고요. 여기는 70,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컬렉티브 팜이라고 그 같이 농장 운영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한 컬렉티브 팜 중에 한 50%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버려진 공간들이 많이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여기도 이제 계절 변화가 그 날씨 변화가 하루에도 진짜 되게 심했고요. 제가 10월 한 달 동안 여기를 이제 머물면서 녹음 작업을 했었는데 그 여름 가을 겨우 세 계절을 다 보내고 온 것 같이 되게 날씨가 변동이 심했는데 이 워터타워도 되게 흐린 날에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뭐 흑백 사진이 아닌데 이렇게 보이고 또 날씨가 좋을 때는 이렇게 약간 좀 금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높으냐면 밑에 보면 그 건물의 굴뚝 같은 게 쫙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저 타워의 가장 밑에 그 저 타워로 들어가는 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저기에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동안 이제 진동 마이크를 많이 썼었는데 좀 지겨워져서 좀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듣고 싶다 해서 이제 다른 종류의 마이크를 구해서 그걸로 이제 거의 매일 가서 이제 규칙적으로 소리 듣고 녹음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종료 5분 전입니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바람이 불 때 뭐 서리가 내려서 그 점점 그 정오에 가까워지면서 서리가 녹아서 이렇게 물방울이 돼서 떨어질 때 이 면에 보면은 칼림바처럼 이렇게 그 철선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서리가 떨어지면서 내는 그런 칼림바 같은 소리들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리 작업하는 거는 약간 별개로 제가 이곳에 가서 계속 어떤 느끼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약간 뭔가 죽어가는 감각 같은 거였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사과 나무가 정말 지천에 있는데 사과를 재배를 안 하고 그냥 땅에 썩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해에 너무 이제 사과 농사가 잘 돼서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외부인의 시선을 봤을 때는 그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썩어가는 사과 그 냄새가 엄청 이제 그 시큼한 냄새가 되게 좀 뇌리에 강하게 남았고 또 이 근처에 이제 숲이 되게 많은데요. 에스토니아는 거의 면적의 70% 이상이 숲이거든요. 숲에 가면 항상 이제 나무를 베고 이제 벤 나무들이 내는 그 냄새 되게 진한 냄새가 있어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제가
이 타워에 이제 녹음하러 갈 때마다 근처에 달팽이들이 엄청 많은데 그 달팽이들을 제가 밟고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밟고 싶진 않지만 밟았을 때 들리는 일단 그 으스러지는 소리랑 그 물컹한 느낌 같은 것들이 이상한 어떤 느낌을 되게 줬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뭐 소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내려가 됐죠. 그런 자연 현상이나 뭐 기후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관심이 소리 매체니까 그 소리라는 어떤 그 툴로서 어떤 자연을 이해하고 좀 더 그 다가가는 데 일종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내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제가 그 최상일 PD님의 아카이브를 가지고 어떤 이제 공간 그 공간을 구성을 하고 한다라는 거일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단 나는 사람 목소리에 크게 관심이 없고 근데 이제 최상일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이제 자주 듣고 제가 또 선생님의 아카이브들을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또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일단 이걸 내가 다 접근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일단은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그 소화할 수 있는 분량들을 들었고요. 근데 일단 너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던 거죠. 내가 뭐 그거를 뭐 소리 작업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야기 자체로 굉장히 매료가 됐었고 처음에는 이제 그 백두대간 그 산간 지역에 사시는 할머니들 인터뷰한 것들이 주로 들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민요 그 녹취하신 것들을 들었었는데 우리가 민요라고 하면 뭐 가치가 있고 기록할 가치가 있고 그렇지만 그게 뭔가 나한테 이렇게 딱 다가오는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은 많이 없잖아요. 자기 핸드폰에 뭐 민요를 넣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들으면서 정말 너무 좋다 그런 순간의 느낌을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노래가 중심이 되는 것들은 이제 그 작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그 듣는 거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에서 하나는 그 최상일 PD님의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말을 거의 그대로 살리고 다만 이제 어떤 주제적인 거로 이제 분류를 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는 그 오디오 가이드가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하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야기와 노래에 강하게 끌릴수록 말하자면 거기서 배제된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단일한 어떤 뭐 이야기나 서사를 위해서 그 이야기들 이렇게 줄 세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좀 제 안에서 좀 있었죠. 그래서 그 할머니들의 뭐 인터뷰나 노래 중에서도 좀 주제적으로 그것들 이제 강하지 않은 것들 좀 자유롭게 좀 풀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주로 그 스피커를 천장에 매달아서 그것들을 이제 믹싱을 했고요. 했고 그 중에 이제 뭐 한 가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그 산에 사는 할머니들이 이제 잘 하는 그 새 흉내 아까도 이제 잠깐 들으셨겠는데. 뭐 종달새, 산비둘기, 꿩, 뭐 깨꼬리 이런 그 소리들의 그 새소리를 의성어로 이렇게 그 흉내내는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었고요. 그 일종의 그분들의 그 소리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살고 있는 환경이나 그것들을 이제 좀 엿보는 게 저는 이제 일단 재밌었고 또 할머니들이 그 소리를 흉내를 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과 말하자면 이제 빙의가 돼서 그 어떤 한이나 그런 어떤 그 풀지 못한 것들을 대신 말해주는 새에 대한 어떤 노래들 이런 것들로 일종의 어떤 사운드스케이프를 그리고 싶었던 작업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있었고 또 노래라는 거는
저도 노래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작업 말고 저도 이제 곡을 쓰고 뭐 연주,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노래라는 걸 만들다 보면 늘 어떤 멜로디, 되게 분명한 멜로디가 있고, 그것에 이제 효과적으로 그 멜로디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래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되게 그 재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 스스로도 그런 어떤 음악적인 거랑 음악적이지 않은 어떤 요소들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한다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어떤 그 노래적이지 않은 일반적으로 노래적이지 않은 요소들, 예를 들어 뭐 허밍이나 뭐 웃음소리나 뭐 외치는 소리라던가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좀 믹싱을 해보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이야기나 명확한 어떤 민요라고 하는 그 노래 이런 것들에 뭔가 딱그 들어가지 않는 어떤 요소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그 사진첩, 그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정말 좋은 그 할머니들 그 초상 사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진보다 이런, 이것도 이제 선생님 사진첩에 있는 것들인데, 일종의 별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어떤 할머니가 중심이 되지 않은 되게 사소한 풍경들을 사진을 이제 몇 장을 셀렉을 했고, 그것들을 이제 좀 검소한 방식으로 붙여놨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렇게 빈 들판이라거나 그런 이런 풍경들이 좀 어떤 식으로든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제가 이 최상 선생님 아카이브를 보면서 느꼈던 어떤 좀 중요한 좀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압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제가 준비한 거 사실 저희가 이거는 3시간으로 처음에 잡았어요. 3시간은 돼야 최소한 할수 있겠다. 근데 뭐 이제 3시간을 했을 때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시간에 맞춰서 충분히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더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지금 3시부터 정은영 작가의 공연이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괜찮으시면 공연 관람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